아멘. 자, 아까 이어서 하는데 이제 우리 평생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작정해야 된다.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내 평생 정말 단 한 번도 예배를 범하지 않기로 작정할 사람 마음에. 작정할 사람 마음에.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시험 들겠습니까? 감히 여러분들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마귀는요, 우리를 예배 드리는 줄 못 건드려요. 근데 예배 한 번만 어기죠? 마음대로, 잠깐만, 마음대로. 아주 떡 주물러 돼, 주물러. 떡 주물러 봤죠? 임점님 만들려면 주물러야 돼, 안 주물러야 돼? 그렇게 아주 주물럭, 주물럭. 그렇게 안 당하려면 예배도 어디서 드려야 돼? 누구 교회? 자기? 그다음에 자기 소속된 교회. 이해가세요? 근데 이제 애국을 간다든가 그러면 거기서도 또 소속된 교회를 찾는 거예요. 뭐 우리 지교회라든가 우리 교단 교회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소속된 소속을 분명히. 군인이 소속을 떠나면 뭐예요? 알기도 잘하네. 소속을 분명히, 색깔을 분명히 할 줄 알 사람 마음에. 이해가세요? 근데 소속 가서 또 뭐 어? 지금 교회가 있다고 가서 저 안식교회 가서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에? 안식교회 가서 십자가 걸렸다고 아멘 또 몬몬교회 들어가서 아멘 아멘. 소속경을 분명히 알아. 이해가시면 저는 그럼 외국 가면 어느 소속? 우리 오순절 소속계 전 세계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 다 북한까지 다 들어가 있어. 우리 교회가 북한에 최초로 지금 여러분들 오순절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프랭크 교회가 여러분들 빌그람 목사님 아들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 북한에. 그래서 여러분들 빌그람 목사님이 고향이 어디냐? 평양이에요, 평양. 어디라고요? 평양에 아버지가 선교사로 와서 거기서 낳은 거예요, 빌그람 목사님. 그래서 평양을 여러분들 들어온 걸 그 빌그람 목사님이나 프랭크는 그 아들은 들어오는 걸 마음대로 허락해 놓았어요. 이해가세요? 그냥 10번이고 100번이고 들어가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자 수시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프랭크는 들어다니면서 물건도 갖다 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교회도 승인을 받아서 김정은이한테 김정은이가 승인해 줬어요. 그래서 그러면 평양시에다가 교회를 정식으로 지어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열리고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평생 범할래 안 말래? 범할래 안 말래? 예? 그 북한에 만약에 여러분 가면 어디 가냐? 북한 오순절 교회가 누구냐? 여러분들 지금 봉숙교회가 오순절 교회야. 왜냐면 봉숙교회 집사가 저한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집사가 재정 집사. 그래서 그 교회는 오순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세요? 근데 물론 마카오에서 받았지만 지금 들어가서 중책을 맡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 퍼져 있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에. 이해가세요? 그럼 뉴질랜드 가면 어디 가야 돼요? 오순절 교회가 제일 커요. 호주에서 제일 큰 게 어디예요? 오순절 교회야. 물어보면 다 알아, 오순절 교회. 대형 교회들이니까. 상파울로 가면, 브라질, 예를 들어, 여러분들 만약에 이번에, 브라질 내년에 올림픽이 있는데, 그러잖아요? 거기로 간다고 봐요. 상파울로 교회 찾아가면 돼. 그럼 그 오순절 교회, 거긴 185만 명이 모인다, 이 말이야. 그런 교회가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다, 누구 오순절에서 나간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해가죠? 그게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미국 가도 오순절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소속감을 분명히 하고 예배를 분명히 드리라 이 말이야. 이해가죠? 분명히 드릴 사람 마음에. 그것도 교회 가서 드리라 이 말이야. 교회. 광주 가면 어디 가야 돼요? 그러면 천안 가면? 천안 사랑의 교회도 있고 천안이 우리가 일곱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두 개가 있고 우리 다 있습니다. 그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전 가면 대전이
저 흑암리로 가래요, 흑암리. 다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어디를 가나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미리 그 지방을 갈 경우는 알아두고 가서 예배도 같이 참여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럼 서산 가면? 아니야, 서산교회는 저 동네 이름이 중앙교회로 졌어. 무슨 면이라겠죠? 부속중앙교회. 부속. 서산, 서산 사람 많아, 여기. 여기 좀 우리 저 서혜자 목사님의 고향이 서산이요. 그리고 저기, 저기도 서산이요, 거기도. 저기도 서산이요, 거기. 한두 목사님도 서산. 서산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보통 내기들이 아니야. 아주 산악배기들이야, 산악배기들이야. 자, 하여튼 그래도 있어요, 없어요, 가면. 그러면 안면도 해석장을 갔다던가, 말리포 해석장을 갔다던가, 예를 들어서 그러죠? 에? 몽산포 해석장을 갔다던가. 그러면 저 중앙교로 찾아가면 되는 거야.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 다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에? 이렇게 지방도 다. 그래서 제주도까지 우리가 다 돼 있고. 해외 나가면 또 해외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전 67명의 선교사가 이번에 4명의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방글라데시 3명이 참 왜 아멘이요? 어디요? 방글라데시의 다카, 치타콩 3개 도시에 이번에 그 나라 사람이 파송이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연대 고래 고신대 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 사람이 그 다음에 요로단 선교사가 파송되지. 요로단에 이제 선교사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뉴질랜드, 우리 김 전사님이 또 안수를 받고, 뉴질랜드까지. 그래서 해외 선교사들, 이번에 파송예배가 또 있습니다만, 안수예배가. 우리가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근데 그 방글라데시 다카에 가면 또 이제 우리 그 교회 찾아가면, 얘들은 차세대 큰 육군입니다. 그 나라에서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최고 공부를 해드리니까, 그 나라 대표적인. 그래서 현지인들로 해서, 우리가 이제 보내죠. 그러면 이스라엘 가도 있고 전 세계 다 있다 이 말. 감사하죠. 이스라엘 네팔 교회가 우리가 그렇죠. 테레블에 우리 제자들이 나가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목회 다 하고 있죠. 무슨 교회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분명히 소속감을 바로할 사람은.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참 로마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참 무슨 말을 하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자주 오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한다면 누가 대적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자가 있어? 마귀가 감히 만세 못 맞지?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배 드리는 자 절대로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이야. 이해가죠? 근데 예배하는 자는 그냥 노잘 됐다고 그냥 주물럭주물럭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이길 수 있는 방법 알았죠? 이길 수 있는 방법 알았죠? 그러니까 평생 따라합니다. 내 평생 오른 주먹 쥐고 내 평생 주의를 범하지 않냐 참 주의를 대배를 범하지 않냐 세 번 내 평생 주의를 대배를 범하지 않으리라. 시작. 내 평생 주일 대배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내 평생 주일 대배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내 평생 주일 대배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정말요? 저녁 예배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날 주일 저녁 예배로 주일 대지 정말 그거는 아니야. 어긴 거야. 언제 드려야 돼? 대배 드려야 돼. 대배. 이해가세요? 대예배 꼭 지킨 사람 마음에. 이해가세요? 어느 나라를 가든 대예배 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 알았죠? 그걸 범하면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것도 범하는 거예요. 왜 성찬식을
들어가는 대예배 주게 성찬식. 원래 매일은 못하지만 성찬식입니다. 바로 예배는 주님의 성찬인 거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거라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 예배만큼은 범어에 대한 변화야. 그러면 그 범어자라면 마귀가 어떻게 할 수?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려? 절대로 건드리지 못한다.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근데 어겼다. 어겼다. 그때부터는 시험 들리는 거야. 마귀가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알았죠? 꼭 지킬 사람 마음에. 지킬 사람 마음에. 세상 없어도 하늘이 뒷조각 나고 별이 다 쏟아져도 예배는 드려 가야 돼요. 아이고 별 떨어지네 하고 비 온다고 안 가면? 별이 떨어지고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져도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은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목숨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이야. 지식 깨달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했다 이 말이야. 감히 하나님이 나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 돌리고 주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대적 못해요? 감히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정말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럽게 하리라 하였고 네가 내 얼굴을 보기 싫어했으니 나도 네 얼굴을 보기 싫어할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건 누구를 빌어 오는 거야? 하나님을 빌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주일날 예배 보기 싫으면 나도 너 보기 싫다 이거야. 나도 마찬가지. 나 보기 좋아하는 사람 나 보고지. 나 보기 싫어하는 사람 내가 봐. 나 인민수기가 나 보고 싶으니까 내가 보지. 나 안 보기 싫으면 나도 안 봐. 여러분이 누구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다 보기를 날 보기를 원하니까 나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보기 싫어하면 예배를 통해서 보기 싫으면 안 보겠다니까 주님도. 그런 자 되지 말고 보고 싶어하는 자가 되세요. 이해가세요? 뜻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나를 여러분들 정말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럽게 하리라 하였고 네가 내 얼굴을 보기 싫어했으니 나도 너의 얼굴을 보기 싫어하기라고 했다 이 말이야. 야고보서 한번 읽어봐요. 그럼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까이 하리라.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애통한 심령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했고 스가랴서 여러분들 1장 3절에 보면 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리에게 구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믿어져요? 믿어져요?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근데 뭐를 통해서 돌아왔다는 증표예요? 표현은 예배를 매 주간 돌아와 예수님의 죽음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매 주간 예배를 통해 기념하지 돌아왔다는 증표로. 이해가시나요? 이거 이렇게 할 때 마귀가 어떻게 하지 못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주님께 우리가 와야 예배를 통해 주님도 우리에게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라 말이라 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떠나지 않으시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야.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김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에? 그분이 나를 기억하게. 어려울 때, 여러분도 그분이 나를 기억할 때 문제를 해결해 줘. 근데, 어려울 때 여러분도 그분이 기억하지 않으면 나를 해결을 안 해주니까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바로 가장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인간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건 헌신이에요, 헌신. 내가 아까 다 저희 청년들의 헌신 얘기했죠? 저도 헌신을 해서 안 했어요. 이 교회 올 때, 이 교회 이사 올 때 제가 헌신해서 안 했어요. 뭐 했어요? 내 자동차? 내놨어. 아멘도 없네. 뭘 내놔요? 자동차 내놨어. 그래서 일로 이사 왔어요. 그럼 목사가 헌신하는 거 누가 헌신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전이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 헌신이 결론은 또 헌신을 또 불러오게 하는 거야. 제3자가 또 헌신을 하게 만들어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들 정말 받으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말 것을 받는데 여러분들 뭐냐? 헌신이요, 헌신. 주일날 좀 헌신할 사람아. 그래서 헌신이 뭐예요? 성가대는 성가대, 음악은 음악. 여러분들 반지는 뭐예요? 지휘자는 지휘자. 그렇죠? 찬송인 노자는 찬송인 자, 악기를 다루는 악기는 자, 봉사는 자는 봉사는 자. 다 헌신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교회 강대상을 닦는 사람은 강대상 닦는 사람. 나인이 지치려 보는가 뭐 해도 다 감추고 나인을 이렇게 하고, 어? 이해가지? 이제 이런 걸 다 하는 것이 뭐냐? 헌신, 헌신. 구약에 여러분들 오메대음, 다윗이 무서워서 여러분들 영접지 못한 이 법궤를 자신이 집에 여러분들 지극히 모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 여러분들 이스라엘에게 소문이 난 정도로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사메라 사마 6장 10절 11절. 여러분들 이 법궤를 모시면 다 죽는 줄 알아 사람들 구약 때. 근데 본래 며칠을 3개월을 모셨어. 이 다윗이 법궤 시작.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이 성자기계로 꼬매 자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치우쳐가는 사람들 오메듬의 집으로 오메 간지라. 시작. 여호와께 그가 가드 사람 오메듬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몇 달 있어서 그 여러분들 이거 오메듬 집에 여러분들 그 복. 근데 그 복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남들은 그거 오면 다 사람들 죽는 줄 알고 모시려고 안 모시려고요? 에? 다 안 모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갖다 모셔. 그래서 복을 받은 걸 믿으셔. 그 소식을 여러분들 듣고 다윗이 법궤를 모셔왔어요. 사마 6장 12절 15절 읽어봐요. 에? 다윗이 모셔온다 이 말이야. 그리고 다윗이 모셔놓고 이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춤을 춰갖고 바지가 벗어지는지 모르고 안 보일 게 보이는데도 춤을 춰서 안 추셨어요. 그걸 보고 부인이 웃어서 안 웃었어요. 이 임금이 내 주책에 안 보일 게 보이는데 춤 췄다고 해갖고 비웃었다가 대문에다 쳐. 애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그거 봐요. 비웃었다가. 근데 다윗은 그 이름을 찾아오는 게 기뻐서 안 기뻐서요? 춤을 춰서 안 췄어요. 오늘날도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시간에 기뻐야 돼 안 기뻐요? 찬양이 나고 춤이 나와야 돼. 주일날도 그게 산제사야. 막 일어나서 찬송 이럴 때 행동에 의해서 막 음악을 맞춰서 막 춤을 추고 오순절 끼만 하였는데 춤 전혀 와갖고 경건의 모양에서 능력을 부정하고 헤헴 털털 그냥 지그시 갖고 있어요. 경건한 모습처럼. 여러분들은 잘못된 겁니다. 구약 때도 그 이름 딱 예수 이름 앞에 주일날 춤추는 거 봐. 춤추는 거 아프리카는 저렇게 주일날 애구 어른이고 누구고 그냥 다 춤추잖아. 다 춤추잖아.
자, 읽어봐요. 시작. 시작. 혹이 다윗 왕에게 과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귀를 인하여 오베드엄 집과 그 온 소후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거기서 가서 하나님의 귀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드엄 집에선 다윗성으로 옮겨올세. 시작. 여호와의 귀를 맨 사람들이 다 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시작.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내 배옷을 입었더라. 춤췄어 안 췄어? 근데 우죽 춤을 추었으면 안 보일게? 바지가 다 벗어져가고 안 보일게 비는데 춤을 추는 거라. 그러니까 다윗이 우산 부인이 배사가 왜 아 이름도 미가엘 미갈 미갈이 우사양 우사 임금이 되고 주책바가지가 되갖고 어디 춤을 추느냐고 말이고 안 보이는 거라고 볼 정도로 그러다 대문이 물대서 평생 애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 못 낳으면 별 볼 일 있어요? 여자가 없잖아요. 그래 딴 여자가 와서 해놨잖아. 여러분 너를 보세요. 그렇듯이 예배 때 우리도 이렇게 저런 춤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 없어요? 그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들 그 이름을 찾아오니까 아주 기숙고 파티가 벌어졌다. 오순절 교회들은 다 그렇습니다. 주일 때 예배 미친 게 아니야. 성서적입니다. 진짜 영적인 예배할래. 영이 기쁘니까 주님 만나니까 기뻐야 안 기뻐요? 뭐가 나와야? 다윗이 기쁘니까 기뻐서 뭘 하겠다고요? 춤을 췄다 이 말이야. 이런 예배가 영적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겸전하게 앉아있는 게 경건하고 거룩한 줄 아는 천만의 맛을 경건하게 봄잡기도 거룩해. 주님의 보혈의 공로리가 거룩해지는 거지. 그걸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거지. 무슨 사람이 여러분 나 가만히 앉았다고 경건한 것을 하고 아주 그냥 임금마냥 앉아있다고 그게 잘 깨달으라고 하면 깨달으라고 하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같이 예배는 여러분들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라 했다. 복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에? 복을 퍼가라고 하는 거야. 퍼가라고 퍼 주신다는 게 퍼가라 뭘 퍼가요? 복을 퍼가라. 샘물에서 물을 퍼가듯이 퍼가라 이거야.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예배 잘 드려. 관념적으로 드리지 말고. 근데 우리 교회도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왜 6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그랬잖아. 제가요 반포했잖아. 성령이 말한다고 6년을 네가 인내해라. 그리고 주의 종을 만들어내라. 6년 된다부터 너는 바로 6년 만에 여기로 우리가 막 우리 입성을 하잖아. 서울 시내가 이번에 통계 나왔어요. 들으라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1호 세금을 많이 냈네. 강서구야 1위야 1위. 강남제끼였어. 여러분들 다 몰려들게 돼있어요. 세금 1위를 낸다는 것은 강서구가 잘 산다네 못 산다네 마곡 때문에 1위가 돼버렸어. 얼마나 건물을 많이 짓는 세금 내놓고 지어요? 세금 안 내고 지어? 세금 안 내고 교회 빌딩 질 수 아니면 빌딩 질 수 있어요? 다 미리 내고 세금 내놓고 짓는 거야. 그리고 또 분양하고 또 내. 뭐라고요? 아주 자꾸 내고 자꾸 내. 별거 다 내. 그래서 대한민국 강남을 제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왔어. 또 4월달에 또 입성을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는 순간에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동원 목사 뉴욕에서 올 때요. 교회는 하나도 없이 건너왔어요. 이동원 목사 교회 몇 명 안 했어요. 뉴욕에서. 그런데 순간에 와서 2년 만에 5,000명 만들었어. 여러분 나를 잘 들어요 여러분. 저도요 딜이 왔어요. 40만 교회에서
담임 목사 결정됐어. 저는 노한 사람이에요. 왜 성령의 지시를 받지 인간의 지시를 안 받아. 장로님 1200명이 다 통과시켰어. 이해가세요? 그리고 성도들 전체가 다 좋아해서 저를. 근데 저는 노했어. 여러분들 거기 가면 장로들 나한테 요절납니다. 진짜입니다. 1200명 장도 다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터세를 얼마나 부리겠어요 장로들. 걔들이 교회를 지었으니까. 그거 싸우다가 그냥 머리 턱 터지는 거예요. 로보트 되고만 한 거예요. 뭐라고요? 로보트가 뭔지 알죠?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죠. 따라다니다 정리. LA에서 큰놈은 이영훈 목사, 오정현 목사, 다 이빛제 목사. 나 만나면 뭐라고 그러지? 목사님이 부러워. 하나를 듣고더라도 내 마음대로 해. 이거는 시에비 시미? 시에비 신우? 이게 다 있어갖고 그냥 이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대. 봐봐요. 그들이 나를 부러워해. 내가 그들을 부러워. 하나같이 만나면 아이고 서울이 이런진도 몰랐대. 미국 교인들 순속이라도 하지. 교민들이라 순수합니다. 외국 교인들은요. 미국 교인들 순수해요. 교민들은. 근데 이거는 그들은 피고 지들 현금에서 교회 줬다 해가지고 환장한다 환장. 그러니까 저기는 김건도 목사님은 승질나서 가버렸어. 김건도가 누군지 알아요? 김선도, 김국도, 김선도, 에? 김건도가 여러분들 미국에서 여러분들 LA에서 목회하다가 여기 시흥교회로 왔어. 시흥교회로. 시흥교회가 7,000명 모여. 신감리교회로 왔는데 6개월 만에 갔어. 안 입고 더럽고 매섭고 더러워서 간다. 다시 개척해서 미국 갔어. 이미 거긴 부임하고 왔기 때문에. 사임하고 왔기 때문에. 봐봐요. 그런데 나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래보시죠 저래보시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시미 시비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 신우까지 있어요 없어요? 또 시에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 설교도 설교문 올라가고 그냥 있는 거야. 미치고 환장을 노보트 설교문 올릅니다. 환장하는 거야, 환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아세요? 우리는요, 복을 퍼가야 돼. 예배 잘 되면 복을 풀으라면서 니다. 복을 풀게 만들어요. 교인들을 복을 풀게 만들어요. 이해가죠? 교인들을 막 복을 퍼가야 돼, 퍼가야 돼.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막 퍼가 만들어. 근데 지금 우리 교회를 왜 7년 전에 여러분들 제한테 성령께서 지시하기를 너는 마곡이 개발되니까 가라고 했잖아. 개발된다. 다 대통령도 안 된다. 누구 시장도 안 된다. 아무도 안 된다. 근데 저는 가라고 했잖아. 된다고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라. 6년이 내라. 그러면 양을 그때부터 네 목회를 해라. 9월 달에 제가 목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왜? 8월 29일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6년이 되기 때문에. 무섭게 목회를 하지 앞으로. 여러분, 이해가세요? 지금까지 움츠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이 다음 주부터, 다음 다음 주부터는 아주 다 우리 전 교인들이 복을 풀어오리라면서. 망도 퍼가라, 퍼가, 퍼가. 그 대신 주님 만나라, 이거 와서. 이해가세요? 그 교인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 복을 퍼가는 사람들이 몰려들. 이해가세요? 기도 교회도 짓고 아세대도 하고 세계대회도 할 수. 세계 선교 센터도 짓고 총회도 짓고 신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교회는 일등지니까 얘기할 것도 없지. 일어나게 돼 있어.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지. 무슨 펄쩍 뛰어 애기 나놓고서는
한 달 만에 이런 내가 걸어다니면 걔가 정상적이네요? 그러면 애가 키우기 어렵다고 저 우재봉 목사님 사모님은 둘이 예수님을 들어라 이 막 들려가죠. 그래서 다리 붙잡고 예수님 들려라고 늘려가지고 그냥 키워가지고 그냥 이만큼 커가려고 야 나가 집에서 그라. 그거 돼요? 걔가 10달 돼서 한 걸음 뛰고에서 한 번 걸고 3,000번을 넘었지야 지가 제대로 걷는 거야. 그게 정상적인 애지. 교회도 정상적으로 가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교회의 감독은 성령님이라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게 성령의 지시를 듣고 그대로 저는 첫 번째 교회 얻을 때 성령의 지시로 얻었고 두 번째 전할 때 성령의 지시로 얻었고 세 번째 올 때도 성령이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데 딱 말씀 주잖아요. 금요일날인가 주었어요. 그래서 딱 선포하니까 물질이 돼서 딱 오잖아요. 그리고 월요일날 계약 너 가봐라. 우니가 교회 딱 되잖아요. 교회가 생기죠. 인간적으로 그게 돼요? 사람들 다 감정으로 막 교회를 3년을 찾았는데 어떤 여자는 뭐라고요? 꿈에서 본 교회를 찾는다고 3년 찾았는데 못 찾았대. 우린 찾을 것도 없어요. 가라면 지시하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야. 순종하면 여호와로 준비했다 이 말이야. 말씀 받기가 어려운 거지. 받기만 하면 백전 백승하게 돼. 여기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저는요 다 교인들은 때가 되는데 막 강단에서 맨날 교회 주시오 뭐 주시오 뭐 주시오 이전 주시오 뭐야. 난 하나도 안 답해. 그 다음 기도든지 말든 난 상관도 없어. 언제까지? 성령의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 그리고 딱 떨어져서 반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구할 것을 내게 말씀을 주사 내 입을 불려 담대히 복음을 전. 그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행동 연기면 척척척척척 이루어지죠. 크든 작든 이게 주의 일인가 믿으셔. 그렇게 해서 주의 일을 성령이 교회를 감독하게 만들어야 되지. 쥐가 뭔데 쥐가 다 나선 쥐가 뭔데. 그 대신 예배만 잘 드려. 예배만 잘 드리고 언젠간 우리 교회에서 복을 퍼갈 자들이 온다 이 말이야. 막 풀어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강서, 여러분 서울 시내 최고의 여러분들 세금 1위 구역 이 동네가 돼요. 그것도 마곡이 돼버리는 겁니다. 분당 어림 반토는 강남도 안 되는데. 그런 거지. 그 복을 받.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한테 내가 당신 땅 사줘, 땅 사줘, 땅 사줘. 그때 땅 얼마인 줄 알아? 270만 원이었어요. 지금 6천만 원 올랐잖아. 말 안 듣잖아. 오늘 오셨다 가셨구먼. 오셔서 그래. 이현준 전사님 그래서 자기가 돈 7억이 있대요. 그렇다고 7억이 있는데 목사님 나가 좀 투자를 하고 싶대. 근데 아파트 샀대. 저기다가 벤드리다. 그때 여러분들 7억 같이 사놨으면 지금은 7천억을 벌었어. 사람 말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 그게 복을 퍼가라는 거야. 복을 기회 놓쳤잖아. 이현준 전사님 놓쳐서 나 상담했대. 딸이 반대했대. 여러분들 말을 들어요. 270만원짜리가 6천만원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1년 6개월 만에. 사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난 가봐라 봐가서 마구에 지금 6천만원에 쳐다보지도 만지도 못하는 땅이 돼버렸어요. 서두르게 나와있어서 우리 여러분들 이수만 목사님이 가서 땅 좀 알아보라고 하니까 알아 300만원 이렇게 삐치삐치 남았던 게 수두룩이 있었죠 이거. 근데 그 땅이 지금 6천만 원이 돼버렸잖아 다. 몇 년 만에? 1년 반 만에. 지금 2년 된 거지 이제 지금은. 2년 만에 여러분들요. 복덕방쟁이가 알아야 몰라요 그거. 그러고 올라갈까 알아야 몰라요. 뭘로 복덕방쟁이가 땅 팔아먹는 사람도 그 복비나 몇 푼 받아먹지 그걸 모르는 거야. 건설이 사는 사람도 몰라. 그가 건설이 해서 땅에 인건비나 뜯어먹는 그 수준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신령과 진정이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은요 복을 이렇게 퍼갈 기회가 온다 이 말이야. 그게 주의종을 말을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에? 우리 박용만 장로님 같은 경우 미국에
200만 명이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부자네 뭐네 큰 소리 치고. 여러분들 박영만 장로님만큼 돈 버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에 가서 1위에 랭킹 나한테 보고했어요. 57억 불이랍니다. 57억 불 현찰을 가졌어. 그걸 어떻게 해준 줄 알아요? 성령께서 지시를 주셨다 이 말이야. 장로님한테 내가 집사를 세워서 이랍니다. 안 집사를 세워서 장로를 세웠어. 우리 교회 표본 장로라 이 말이야. 복을 바뀌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앤더슨 박사님도 저기 왔잖아요. 그때 당시 우리 이제 와서 장로님들은 같이 가서 이렇게 우리 그 무서운 박권사님 있죠? 얼굴 못 봤죠? 박권사님 무섭죠? 군인 중령 출신이에요, 중령. 아, 대령 출신. 여러분, 저 군의관 출신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그런가? 박사님, 난 복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뭐야? 장만 대승의 복을. 어, 그래요. 성령님 상 좀 들려주세요. 어, 그래요, 권사님. 내가 물어봐서. 말씀드린 그대로 순종할래? 아, 순종하죠! 주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기도해 줬더니, 하루는 그러는 거야. 흔집을 사라. 그리고 40년 이상을 한 개인이 가졌던 걸 사라. 팔아먹고 팔고 온 거지 말고. 노인네들, 돌아가실 사람들. 그들은 분명히 깎아달라면 다 깎아준다. 왜냐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많이 받아. 깎아줘. 그걸 백동 빌딩 이게 막 그냥 그게 막 급수적으로 200개 넘어가. 그게 하나 막 보통 500만 불, 400만 불, 좋은 걸 1000만 불 가거든. 이것들이 막 그냥 돈 되는 것만 은행에서 돈 가져로 날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LA 최대 지금 안남진 옆에다가 17층 복합상가 한인으로서 최대의 건물을 상가를 짓게 됩니다. 그 빌딩도 지금 올림픽, 웨스턴, 윌셔. 나는 그 빌딩들 다 알아요. 그건. 내가 결정 내가 기도해주고 사고, 기도해주고 사고. 그래서 제가 이러고, 남들은 몰라. 그분은 100개 가진 사람은 하나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뺏어갈까봐. 근데, 한 개도 없는 놈은 100개 있다고 그래요. 잘 알으라, 이 말이야. 근데 그 장로님네 빌딩이 어디 어디 있다는 걸 형님도 몰라요. 형님을 아무리 친한 척해봤자 저는 다 알아. 왜? 계약할 때 분명히 내가 먼저 기도하고 그걸 계약하신다. 내가 승인이 떨어지요. 그래서 아파트나 빌딩을 전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한 번도 팔아먹은 적이 없어. 빌딩 사기만 했지. 여러분들 그래서 저분은 복을 퍼가서 우리에게 와서 막 퍼가세요! 이해가세요? 집도 여러분들, 우리 저, 진우는 가서 자고 왔지? 그 집 가서 자고 온 거예요. 유일하게 진우가, 나 따라갔다 진우가 자고 왔어. 집 좋대, 나쁘대. 진우, 집 좋아, 안 좋아? 실내 풀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 집에? 풀장이 실내 풀장이에요. 그리고 LA가 내려다니네. 밤에 LA 전체가 샥! 한 번에 농비집까지. 싹 다 보이죠. 이렇게 집에서 보면. 그 비유 좋은 집을 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00집이 있어요. 그 집. 아무나 못 들어가요. 게이트 통과해 들어가요. 경찰도 못 들어가. 그 집은. 영장이 없이. 검사도 못 들어가. 법원 영장이 없이. 그렇게 게이트 700집이 사는 거예요. 그 집. 여러분.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최고 수입이 많은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 끼었다 이 말이야. 근데 뭘 퍼가서? 근데 장로님은요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새벽에 자동차로 45분 걸려. 자동차 고속도로 틀림없이 나와. 주일날 세상 없이 나와. 못 받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오면 조용조용 미친 사람 같아. 조용. 아버지 아버지 고속도로 댕겨. 들린 사람 같아. 그 사람 건국대학교 나와서 여러분들 1호 여러분들 독일 노동 독일 탐광으로 가세요. 여러분들 1호로 뽑혀서 가세요. 일진이 일진. 거기다가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은 여러분들 간호 일진으로 가서 그것도 장교 대령구만 두고 가세요. 대령 대령구만 두고 여러분들 돈 벌러 가고 간 거예요. 군인 월급 얼마 내 그까짓 거.
보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 여러분들 간호원에 하면서 돈 못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것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잘못된 안수집사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 때부터 그게 예배 잘 드린 바람에 근데 싸움은 잘하는데 예배는 잘 드려. 사모님하고 권사님하고 예배는 틀림없이 와. 그리고 복을 퍼가더라 이 말이야. 그리고 딴 사람들은 뭐라고 하더라면 저요 아버지 하고 막 손들고 막 기도하시고 벌써 여러분들 복받을 자가 따로가 있어요 없어요. 장문 저기 있어요 없어요. 아까 금방 장문 저 때만 해도 돈이 얼마 없었어요. 저 이후에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저한테 이제 말씀하는 대로 총회 갔다 오셔서 우리 건물에서 갔다 오셔서 다 하는데 그때부터 돈이 늘었는데요. 돈을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권사님 이번에 가면 자랑하더라고. 옛날엔 돈 세는 재미에 살았어. 근데 돈도 이제 셀 재미가 없대. 그래서 기계를 열 대를 갖다 놓고 탁! 탁! 그걸로 세갖고 딱딱 그냥 그것도 돈을 100불짜리는 딱 그냥 지하실에다 갖다 듣고 나머지는 10불짜리 20불짜리 은행에 넣고 이렇게 해서 또 지하실에 가니까 목사님 이렇게 많으면 한참 고사해서 돈이 100불짜리 도둑놈 나뿐이 모르니까 내가 훔쳐서 오.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목사님뿐이 안 빼줬으니까 돈 없어지면 목사님 엄청난 줄 아세요. 아, 알았다고 내가 하고 그래도 빼달라고 했더니 빼주더라고. 아무나 그래 지하실로 들어가게 돼 있어. 지하실로 경찰도 못 들어가거든요. 허가 없이 법원 영장 없이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들어가서 딱 들어가 아이고 지하실도 깊어. 그게 돈이 확 100불짜리 그 한 다발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구경만 시켜주고 안 줘. 500불뿐이 안 줘. 500불도 감사하지 뭐. 저걸 열 대를 갖다 놓고 탁 트럭 세는 거야. 수고 매운 거. 그 많은 빌딩에서 현찰 나와야 했나요? 그리고 장로님은 자가용을 좋은 거 타가서 안 타가서 우리 장로님 자가용 탄 거 본 사람 손 들어봐. 김보배 목사님 봤는데 차가 더러워요 깨끗해. 30년 된 추럭 끌고 다녀. 몇 년? 30년 된 추럭이니까 더러워요 안 더러워? 옆에 가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거기에는 돈이 수십만 불이 실려있어. 근데 현찰이 실렸다며 수구먼 돈. 근데 벤수백이나 뭐 강도가 따라와요. 아주 지혜로운 분이지. 더러워 차가 강도 따라오다가 도망가 더러웠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실렸어요? 수구먼 돈 백만 불, 이백만 불 현찰이 실려. 여러분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누가 무시하는 줄 무시 않습니다. 그 대신 그분이 할 때 이 복을 퍼다가 나한테 꼭 상의를 해요. 목사님 뭐야 내가 이 동포재단을 이사장을 해야겠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돈을 100만 불을 내야 됩니다. 10억입니다. 하세요. 내가 그것들을 네 그러고 회장인데 그 다음에 한국학교 이사장을 세 번 하셨거든요. 할 때마다 200만 불씩 내요. 그럼 20억씩을 내야 돼요. 그 동포대표는 이사장도 있고 한국학교 이사장 세 번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거 다 여러분들 벌써 60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 돈이 한 번 하는데 복을 받았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서 복을 퍼갔으니까 하는 거지. 해야 뭐 없으면 해야 뭐 돼? 올 때마다 우리 교회 오시잖아. 작년이만 안 오고 매일 왔잖아. 이번에 올해 또 오실 거예요. 근데 올해는 왜 오셨느냐면 지금 돈을 공주시에서 시장이 돈을 줘요. 장로님이 해마다 돈을 갖다 줘서 장학금을 주는데 권사님이 끊었어요. 이번에 공주에서 하지 말아요. 우리 서울중앙교회 가서 없는 교인들 뭐들 상금도 없는 걸 왜 세상 사람들을 장학금을 주나 이거요. 믿는 사람 할머니 없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렇죠? 교인들 중에 장학금 없는 애들 저거 장학금 보내라고 그 잘라갖고 내 편 들어갖고 지금 장모님 우리 교회로 오게 생겼어. 돈 보따리 들고 우리 교회 오게 생겼어.
그래서 우리끼리 교회에서 나눠주기, 60명 나눠주기로 했어요. 아멘. 감사하죠? 아멘. 돈 나눠줄 거예요. 일로 옮겨서, 일로 옮겨서. 근데 그것도 제가 시작을 하기 위해서 19년을 했거든, 19년. 근데 이제는 일로 옮겨서. 권사님이 갔더니 그냥 성질이나 갖고 왜 상금도 하나도 없는 걸 뭐 때문에 19년을 갖다 주느냐. 이게. 세상 사람도 줘봤죠. 그러니까 100번 주면 뭐하느냐. 이거. 믿는 자 주야 상금. 헌금에서 일단은 헌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알아서 브로이드를 나눠주게. 그게 상금이지. 왜 그 짓을 하냐고. 부비싸움이 나서 난리 나는데 내가 그 편 들었다가 또 이제 장문 편도 이번에는 권사님 편 들었더니 좋다고 아주. 고향 사람이 뭐냐 이게 고향 사람. 예? 상금 없는 거 뭐 들었냐 이게 돈 달려. 이렇게 봐요. 벌었으니까 19년 동안 고향에다가 60명씩 갖다 돈을 여러분들 장학생들 다 돈을 봉투를 나눠주지. 없으면 나눠줘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복을 퍼간 사람. 그리고 딱 가는 곳마다 아무리 벌어도 뉴욕을 가든 샌프란시스코 가든 여러분들 가든 적게 수행으로 삼고 오늘 날 수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박사님 가서 만나 대접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오는 목사 나 주변에 오는 목사들 100% 1000명이 100명 다 식사 다 잡다했어. 그리고 갈 때마다 500불 100불씩 오. 최야 전도사는 200불 주고 목사는 500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을 한 번도 거절한 적 좋았어요. 근데 뭘 퍼갔느냐? 영적인 예배를 퍼가더라 이 말이야. 이해가시면 퍼갔다 이 말이야. 200만 중에서 랭킹 1위가 됐다 이 말이야. 아닌 교민 중에서. 여러분들 이런 것을 잘 깨달아라. 나도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서울중앙교회도 그렇게 복을 퍼갈 교회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 이 말이야. 9월 달서부터는 포괄자가 나오리라면서입니다. 이게 이런 목회자를 만나야 되는 거야. 이해가세요? 반드시 나오리라면서입니다. 옛날에 우리 김금대 권사님도요. 그 바쁜 주일날 어? 여러분들 식당이 주일날 잘 돼야 한대요. 에? 주일날 여러분들 1800석이에요. 거기가. 주일날 1차, 2차 팀에서 3천 내지 4천 명이 와요. 저녁까지 8천 명이 와요. 바빠요, 안 바빠요? 그러면 그때 2만 5천 원 받아요. 뷔페 식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데도 주일날 절대로 거기 나가지 않아. 돈 다 깨먹천들이 막 해먹든지 말든지 카운터가 상관없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나 다 모시죠. 저번에 다송갈비 갈비집 두 개, 예? 테이블 두 개가 곧 다송갈비라는 석촌호수에서 시작했어. 여기 우리 교인인데. 그래갖고 나중에 돈 벌어서 남편이 없는데 저 월남가서 죽어서 전사했어요. 여기 예전에 월남자리 가서 군인이야 장교에. 애 하나 놔놓고 죽었어요 그냥. 애가 아버지 얼굴도 몰라. 월남자리 가서 죽었기 때문에. 근데 그 혼자 사시는데 저게도 이순자 이놈의 친구하고 동기 동창생이에요. 둘도 없는 짝꿍이야. 근데 예수를 저분이 믿었어요. 전도를 받아서. 그래가면서 막 사모하기 시작하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이해가세요? 그러더니 와서 예배 드리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예배 시간 단 하루도 안 봐요. 뭐 야곱같이 하고 헌신하더라. 그러더니 배짝배짝 일어나더니 나중에 여러분들 돈이 부자가 되는데 강남 땅에서 이거 막 두루놈 식당이 막 막 몇천석이 그냥 꽉꽉 차는 그 돈 갖고 무조건 막 강남 땅을 산 거예요. 그린벨트 땅 그것이 막 10만원 20만원 산 게 지금 다 1000만원 이상 그래서 거부가 돼버렸죠. 그래서 강남 랭킹 세금 두 번째 많이 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유야,
근데 뭘로 퍼갔을까요?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저는 복을 퍼주기로 왔다고요. 목사님 야곱같이 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저 남들은 가서든지 말든지 기도해 주세요. 지금 주일날 가면 수천 명이씩 사람들 와 있는데도 그 돈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90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렇게 있을 때 그가 여러분들 엄청난 거부로 만들어주셨어요. 목회자가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뭘 통해서? 그럼 그 사람이 돈이 있었어요? 에?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돈이 없던 분이야. 여러분도 이런 목회자 될 사람 아멘. 영적인 목회자 되보세요. 옆 사람한테 답니다. 복을 퍼가세요. 아멘도 없어. 안 퍼가고 싶은가 봐. 그런 목회를 할 사람 아멘. 제가 이제 그런 목회를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발걸음을 디디는 자마다 다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이 복을 퍼가는 거다.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해 복받은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따라합니다. 복받은 것 정말 복받을 것을 하나님께 경배하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복 있는 자는 예배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 그 자기 기도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하시 확실히 믿는 사람 그리고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신앙에 담력이 있어야 돼요. 옆 사람에 따라합니다. 신앙에 담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물질 소유할 담력도 있어야 돼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예배로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봉사해야 된다.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봉사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웃과 조화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답니다. 이웃과 조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는 이 예배는 뭐야? 어떤 계급이나 에? 빈부나 무엇이나 없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퍼갈 수 있는 사람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로 만들어내야 돼요. 이해가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앞으로는 지금까지는요 제가 녹화를 한 것은 이 방송을 해도 무슨 문제가 없는 걸 저는요 그걸 다 알아요. 이걸 안기부가 다 보고 있다는 걸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말 함부로 못 오는 거예요. 안기부가 다 검역을 해서 안기부가 승인돼야 유태 올라가는 거예요. 염등 올라가는 거에게 못 올라가요. 다 보고 있어요. 이것도 다 봐요. 검열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녹화를 끝냅니다. 남쪽은 이제는 진짜 세계가 이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파헤칠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저는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1천을 향해 달려가고 1만을 향해 달려가고 10만을 향해 달려가야기 때문에 제가 영부영 그냥 개척교회 하나 교회 하나 빌딩 하나 짓고 소나타나 타는 그렇죠 그랜저나 타는 엑소스나 타는 목사로 끝날 그러면 여기 오질 않아요. 미국에서 그냥 박영만 장하고 놀고 먹고 놀고 목사님 슬슬 댕기지 교회 적겠다 그렇죠 교회 있겠다 그게 그 걱정입니까? 저는요 이젠 담대요. 원래 구원의 두구석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놓고 안 씁니다 이제. 신학교 갖고 놓고 앉는다 이 말이야. 내보내지도 않아요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 영적인 사람으로
양성을 해낸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주 조심하면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 마무리를 했다 이 말이야. 응? 근데 오늘 메시지 드리니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책 갖고 감당해내겠어요? 이 책 읽는다고 여러분이 되겠어요? 착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에? 이거 원고 써줬다 해가지고 이게 전부 이거의 10배 이건 10%도 안 돼. 앞으로는 여러분들 1%도 안 돼. 영감적으로 말해요. 이런 메시지가 나가야 한국 교계를 잡을 수 있어요. 세계를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의형병 넘들어오는 장사해 갖고 장사될 것 같아? 장사는 나 맞는 장사라야 장사가 되는 거야. 에? 왜 맥도날드가 잘 되는지 알아요? 맥도날드 같이 똑같이 하면 걸려 안 걸려? 아무 못 오잖아. 그러니까 장사. 그 켄터키 할아버지가 잘 되는 이유가 뭐야? 에? 자기네 것만 오는 거예요. 그거 똑같이 만들면 걸려. 그래서 켄터키가 부자야 아니야? 나 만난 장사니까 부자.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부자지? 나 만난 장사잖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한 시대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한 시대는 오고 한 시대는 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세요? 이제는 제가 할 일은 지금까지는 이제 교단을 세우는 일, 신학교를 이제는 평신도를 깨우는 일을 해야 돼. 한국 교계를 다시 한번 제가 80년도 70년 후반에 뒤집었듯이 다시 한번 뒤집으러 나가는 것은 분명. 나는 이제 산으로 둘러 나갈 거라. 시장 바닥으로 나갈 거라. 교회로 안 나가요. 교회로 안 나. 이해가세요? 그죠? 예수님께서 산으로 둘러 베드로가 거리에서 촌에서 왜 시장에서 복음 전해서 안전했어요. 그게 사도시대예요. 사도시대. 다시 사시고 사도시대로 돌아간다 이 말이야. 이해가시죠? 제가 어디 나타날지 몰라. 가다 자동차 몰고 가다가 감독 야 여기 유성시장 서. 유성시장 서는 거구나. 가다가 저기 서산 지나가다 아이고 여기 서산에서 서산장말 서. 서산 서는 거야. 누가 말리 왔어. 대천 지나가 야 대천에서 오늘 장날이다. 때리는 거기다 이종인이 찬송 부르고 다 찬송 부르고 저 엄마 찬송인도 하면 또 이제 우재봉 목사 막 찬송인도 하면 역장사 왔나. 왜 음악 소리가 나가. 약장선 약장선 구약장선 약장선 이런 조직이 전국교회가 우리가 다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이 그래서 때리겠다. 그리고 거기를 몰아줘. 무슨 이해가세요? 연애 받으면 거기 우리 세계에 그렇구나. 여러분들 이런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한국 강선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런 달란트 갖고 지금 뛰고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해요. 시장바닥가 서는 사람이. 그럼 조직이 그렇게 전국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걸 6년 동안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이제는 무섭게 일만 남아서 할래요. 자동차 기도해 주세요. 지금 유일이 값어도 못 빼주지만 제작 들어갑니다. 저는. 응?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이 아이로 준비해 놓으리라 믿습니다. 준비해 놓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할 사람을 그리고 이웃과 여러분들 조화를 여러분들 이웃과 여러분들 조화가 필요합니다. 예배는 계급이나 분부나 여러분들 정말 노인이나 다 없어요. 그래 높은 자나 가난한 자나 젊은 자나 가난한 자나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게 예배예요.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러나 예배에 딱 장소를 빠져나가면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은 천민은 천민이고 귀인은 귀인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보좌는 보좌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야 여러분들. 그러나 예배 때만은 같아. 예배 때만은 같이 찬송해. 같이 기도해. 뭐 배웠든 배웠든 뭐 생긴 잘못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 그러나 교회 딱 빠져나가면 국무총리님 딱 빠져나가면 카카 대통령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니야. 할렐루야. 너도 찬송 불러. 나도 찬송 불러. 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야. 이해가시나요? 그 멋있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는 거야. 승리자 되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 민주주의 원형입니다. 예배는 민주주의 원형이다.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의 얼굴이 얼굴.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여러분들 다 평등해 안 평등해? 예배만이 민주주의의 원형인 겁니다. 민주주의는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에 민주주의는 자기를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야. 그게 데모하는 사람들 민주주의가 아니야. 그렇죠? 그건 민주주의 아니야. 지금 독선이지. 민주주의는 다 동일한 걸 믿으시고. 그래서 민주주의는 여러분들 정말 서로 민주주의는 서로 양보함으로써 조화, 정말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뭐 한다?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예배 오는 사람은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 몸같이 다 사랑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 둘 다 위해서 주 하나님을, 너 주인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거기다 또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다 똑같은 사랑받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똑같은 사랑받는. 왜? 이렇게 교회 예배가 중요하려. 이해가시죠? 이게 민주주의라 이 말이야. 똑같이 사랑받아. 이해가세요? 평등하다 이 말이다. 근데 민주주의를 오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자기만 하는 게 사회주의다. 자기 의지가 사회주의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소리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사람에게 자기를 나눠줍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잘 살아요. 자유민주주의지. 그거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사회주의는 다 못 살아. 자, 영국이 잘 살아요, 못 살아? 여러분들 왜 대답을 못 해? 안 가봐서 그런가? 그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예요, 영국은. 프랑스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왜? 반사회주의 국가예요. 독일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왜 대답을 못해? 반민주주의, 거기도 자, 이런데, 사회주의 국가야. 못 살아요, 여러분. 독일이 잘 산다고 하지? 여러분들 아니라, 이 말이야. 자, 캐나다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미국 있다, 캐나다 가면 지옥이야, 지옥. 자,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세금을 80%를 내야 돼. 국가에다가.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20%만 내고 80% 네가 먹고 살아라.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몇 프로 내야 세금? 에? 10%죠? 다 합치면 20% 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80%를 내야 돼. 그놈을 갖고 먹고 살라니까? 허덕대 먹고. 아무것도 없는 거 먹고 살구나. 그래서 다 집도 다 날아 거야, 사. 그죠? 새야, 새.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에서 살다가 영국이나 유럽 가면요, 거지로 비는 거야, 다. 그들은요, 밥 세 끼 사 먹으면 월급 단 거 다 날아가. 몇 개? 밥 식당 가서 세 끼 사면 한 달 월급 다 날아가. 왜 20% 됐기 때문에? 80%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없이 허덕이는 겁니다.
그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아유, 세금을 몇 프로만 내면? 20%만 내면 80% 갖고 내가 눌룰랄라? 먹고 사네, 이게. 캐나다만 가도 80%를 내고 20% 먹고. 거기다가 집세는 얼마나 비싸? 기름값은 또 얼마나 비싸? 그러니까요, 살 수가 없어요. 중국도 똑같아. 사회주의 국가 여러분들, 중국도. 잘 사는 게 아니야, 그들은.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자유민주 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거야. 이해가 돼? 그래야 중국이 산다는 걸 알아. 그렇지 않고는 언젠간 망해요, 사회주의를 하면. 그럼 사회주의 국가는 다 망해서 안 망했어? 다 망했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도 잘 이해할 사람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사람에게 자기를 나눠주신다. 자기를 나눠주셨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 속에 생명이 있다. 와서 내 피를 기념해라. 내 살을 기념해라. 내 피를 기념해라. 그걸 먹고 마셔라. 그러면 그 속에 생명이 있다. 이해가세요? 사람에게 자기를 나눠주신다 이 말이야. 살을 나눠주고 피를 나눠주신다 이 말이야. 이게 예배야. 하, 이런 근거를 가르쳐줘도 깨달은 사람 아멘. 우리는요 오늘서부터 깨달아야 돼요. 이런 엄청난 예배에 대해서 오늘서부터 깨달고 순복할 사람 아멘. 순복할 사람 아멘. 자기 아들을 온 세상의 사람에게 평등하게 나눠주셨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돼, 안 돼요? 너는 믿고, 믿어도 되고, 너는 안 믿어도 된다고요? 장로교 마냥 너는 불택자, 너는 택자?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랑하는 거 믿으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사랑한다, 이거야. 누구 안에서? 하나님이 누굴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믿는 자들도 다 사랑하리라면서 똑같이 사랑하는 평등하게 아들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준다 이 말이야. 그 사랑이 달라야 안 달라. 임민숙이만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고 저기 홍건숙이 사랑 안 해요? 똑같이 다 사랑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평등하게. 그러면 황영이는 사랑 안 나? 사랑한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의 피를 마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높고 낮음이 여러분들 없이 평등해요. 그래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으로 오면 여러분은 똑같은 평등한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똑같이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고 똑같이 복을 퍼갈 수 있고 할렐루야. 그 복을 퍼갈 수 있다 이 말이야. 교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그런 영감이 없으니 다 세상 말로 똥구멍이 찌들게 가난한 사람들만. 나가 5년 동안 연단 받는 혼나. 어쩌면 그렇게 우리 교회는 다 가난뱅이만 보내는지 다가용 한 대 없는 사람만 보내는지 하나님도 참 골라서 보내 골라서 또 자비도 없는 것들을 보내고 교회 와서 나한테 큰들이 줘서 1조, 2조, 10조, 100조, 300조 이경 얘기하는데 갈 때는 자비 달라고 했거든. 환장해, 환장. 내가 그런 사람 50사람 만났다니. 우리 6년 동안 우리 교회 왔어. 다 뭐 좀 줬다니야 줬다니 10 줬다니. 그것도 경 뭐야? 경 이경
그것도 보따리 철근 지고 와서 내 앞에 통장 갖고 와서 아주 그냥 메고 와서 와서 그 내가 통장에 가짜라고 그랬더니 무슨 가짜냐? 너 당신 큰일나. 내 신분을 놓고 내 신분증을 내가 내줬어. 유엔 감사증을 내줬어. 저거 가뭐 가로 봐. 그 뒤로 나타나지도 못해. 그 여자가 지금 이경 가졌다고 대부에 소문이 다 났어. 그리고 여기 통장을 배에다 메고 와서 안 메고 와서 본 사람도 있어요. 차고 와서 카피를 내가 따가 내가 나중에 갈 때 신분증을 딱 주면 그 뒤로는요 그 소리가 들어갔어. 그 여자 그걸 또 모셔다가 또 어디다가 저 한순자면한테 데려다가 한 달 데리고 있었대요. 휴, 저 자비도 없는 인생. 가짜 통장 100개를 갖고 뭐라고요? 근데 사람들 그걸 다 믿어. 분수대기들이지. 그러니까 그걸 믿을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몇 개 카페해라. 내 카페 있지. 그리고 내 신분증 해. 그리고 네 신분증 써가라. 그 뒤로는 그 뒤를 못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사람 다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오는 사람마다 다 그래. 그러니 옛날에 받을 것은 안 받을 것.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6년 되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인내해놔라. 6년 29일이 넘어가면 그때 복을 퍼줄 것이다. 그런 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네 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이 너를 위해서 예비한 마음이 준비된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는 거야. 근데 저 땅에 7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나 빌딩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돈바닥이었는데 뭘 그래. 지금은 그 뒤로 내가 그 반포니까 지하를 슬슬슬 파더니 슬슬슬 파는데도 뭐라고 시에서는 저거 개발 안 씁니다. 다 파고 있는데 안 개발하는데 시에서. 근데 파고 있어 다 건설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하나 올라가서 지금 예? 여러분이 예? 지금 2% 난 4%가 내년에 이제 20% 9년에 내후년까지 완전히 2018년까지 완전히 다 세답됩니다. 대도시 하나가 100만 도시가 생겨. 그리고 최첨단 도시 보세요. 하나님 정한 시건 찾는 분.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라 이 말이야. 깨달아. 그러니까 앞으로 교인들을 이렇게 해서 예배를 성공시키겠어 안 되겠어요? 에? 하나님 앞에 높고 낮음이 있어요 없어요? 평등해 안 평등해요? 다 평등한 사람으로 다 복받을 사람으로 다 사랑받을 사람으로 걸고 양육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예배를 초월을 이루어야 돼. 예배를 통해서 이해가죠? 이거 책 읽는다고 지금 이런 설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녹화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는 상상을 초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야 가서 교회가 성장이 되지. 그냥 의형부형에서 무슨 뭐 시간이나 때우는 목사 어림쪽발도 없습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돼. 목숨 아주 목을 모 목사님이 그래. 모 목사님이 텔레비 나가니까 나한테 목사님 목사님 한 번만 설교해야 돼. 왜 한 번만 나 당신이었지 왜 내한테 해달라고 그래. 아 목사님이 와서 뭐 이 학교가 크겠대. 그것도 우린 돈도 안 받고 시키는. 난 지혜실교회 목사님 아닙니까. 그것도 침침한 교회 목사. 선배님이 안 도와주면 누가 하냐.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하루에 7시간씩 불을 끄시고 그것도 교회에서 지하실에서 주리님 도발사가 5년만 더니 나를 우습게 하라. 에이 목사님 그렇게 그런 거 지금 뭐 걱정이래요? 당신 충청도 아니야 말 들어. 나한테 선배라고 하지 마 그러면. 그들 알았습니다 선배님. 내가 사모님한테 점검할 테니까. 그리고 그는 무릎 꿇기 시작했어. 3년 무릎 꿇고 교회 주었어. 통째로 교회 주었어요. 샀어 샀어. 4년 후에 교회 8천석 지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야 돼 사람을. 아이고 저 목사님 내가 가서 해드릴게요.
사람을 믿는 줄 알아야 되지. 네 당신도 난 당신 믿긴 못해요. 왜 내가 강사가 돼? 나는 강사가 아니야.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 간다. 그럼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강사인데 네 안에도 있지 않느냐 이거. 그럼 그분의 지도를 받아. 왜 나한테 땅에 있는 들 지도자 하지 말라고 했잖아. 지도자는 그리스도 영한 분이. 네 안에 있지 않느냐. 당신 안에 있잖아. 무릎 꿇어. 하루에 7시간 어디 가지 마. 그게 그걸 목회를 성공시켰어. 대며 두 번째 근교에 졌잖아요. 여러분들 말 잘 들으라 이 말이야. 나한테 만나면 어떻게 해서 그분이 지금도 90값도 세 번 전화 오셨슈 오셨슈. 어떤 분 시기가 나가. 아니 나한테는 이제 한 번 형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목사님은 세 번은 뭐라고요? 사람을 바로 만들어야 이해가세요? 그가 돈 몇 푼 받으면 좋겠지. 나도 가서 가서 한 300명 모인다고 하니까 가서 동네 목회자들만 300명 모이는데 뭐하면 얼마나 인기 좋겠어. 당신이 당신 십자가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만 명단 이상은 목회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나 같은 게 어떻게 목회해. 근데 난 저기서 분야 나왔는데 중학교 나온 거 무슨 상관이 있어. 당신 시대가 그때 그랬는데 그때 없단 사람 같은 건 무시하는데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올리느냐. 올리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해보라 이거야. 결론은 이러고 그는 성자가 됐어. 나한테 만나도 지금 나한테 말도 못했고 말도 안 걸어. 인사 왜 무슨 소리 모르네. 무서운 사람이 되라 이 말이야. 무서운 사람. 응? 여러분 날 정말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이 제가 교만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지도자가 납니까? 그 안에 계신 성령. 네가 예배 잘하고 네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능력의 종이 되면 내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응? 당신은 날 지도하는 분이 당신을 지도하는 성령이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지도를.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내보내고 있죠. 그럼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 소리야. 이해가 돼. 똑같이 성령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 소리야. 그게. 이해가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계속 내보낼 거예요. 이건 생중계도 하고 텔레비 계속 내보낼 겁니다. 계속 초청해서 내가 천명 초청을 할 테니까. 몇 명? 그럼 천명을 하면 몇 년 해야 돼? 10년을. 천번을 빌면 20년을 해야 돼. 아직 나 죽을 때까지 하려고. 성령의 사람, 평등한 사람, 동일한 사랑을 받는 사람,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동일한 지도를 받는 사람.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정말 예배는 전 교인이 여러분들 새 신자나 기성 교인 신자나 구별 없이 참여하는 가장 큰, 뭐야? 큰, 뭐야? 행사입니다. 여기다, 행사. 여기 구별이 있어요? 애기라고 구별이 있어요? 할머니라고 구별이 있어요? 대통령이라고 구별이 있어요? 아무, 여기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 그때는 다 평등하죠. 똑같은 사랑을 받았죠. 이걸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어떤 교회 가면 장로석을 쫙 해놓고 장로는 우대하고 권사는 저기 앉혀놓고 그것부터도 때려 부셔야 된다. 무슨 장로석이 필요 있고 그 권사석이 필요 있어. 전부 부목석이 있다. 석기라 이 말이야. 석 똑같아지라 이 말이야. 에? 우린 회중교회라 이 말이야. 모시는 것처럼 누가 기분 나빠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해. 성경에서는 평등이 평등하다고 했는데 똑같은 사랑받고 똑같은 예배에 똑같이라고 했는데 이걸 자기네들 만들어놔서 안 만들어놨어. 전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님이 나오니까 국회의원님 의원석 이름 붙여놓고 여긴 장관님 의원석. 벌써 여러분들 그들이 이런 부분을 몰랐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왔다면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제일 앞자리다. 아 그래 안 그래? 장로 오빠가 없어. 장로 늦게 오면 저 뒤에 앉으라 이거야. 제일 먼저 순서대로 앉으라 이거야. 착착착착 앉으라 이거야. 그런 것도 개혁을 해야 된다며. 근데 지금은 다 가봐. 우리 권사님 자리인가 비키셔. 저기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 내가 어? 걔가 죽었지만서도 유방암으로 죽었어. 그래. 걔가 미국도 영국서 공부를 하고 아니 인텔입니다. 미국 대학 신학교 나왔고 바이블 칼리지를 나왔어요. 원이 원이 알지? 원이 아는 사람 흔들어봐요. 진원이 걔에 대해서 내가 국민학교 어려서부터 내가 지켜봤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유학하고 여러분들 미국으로 유학하고 내가 보냈어요. 나약 신학까지 나약 신학교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미국까지. 나왔는데 걔가 이제 정신이 좀 어떻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스베가스 갔다가 왔는데 오늘 교동을 갔는데 애가 방석을 이거는 원장님 방석이라 이거 앉으면 그냥 과로 나왔으니까 가서 앉았을 거 아니야. 근데 원장님 방석이 원장님 방석인가 걔가 알아요 몰라요. 처음 갔나 원장님 방석에 앉았다 건방진년이라고 막 누가 때린 거예요 얘를. 근데 얘는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영국에서 컸으니까 경찰을 뾰로 부르죠. 그러죠? 때리니까 경찰이 뿅 왔어. 그러니까 또 그 원장님 남편이 또 막 흔들어내고 막 얘를. 그러니까 경찰서 끌려가서 검찰에 끌려가서 결론은 벌금형 7년까지 살아. 근데 걔는 습관이 고발하려 한 게 아니라 위협을 느끼니까 그 사람들 일일이 눌러 안 눌러, 미국 사람들. 온 거야, 온 거야. 그 방석이 뭐라. 이해가세요? 아니, 우리 지금 그래서 내가 의자를 안 올린 거야. 이게 사람들이 보면 의출되고 의자 오면 다 저거 막 여기 앉으는 거 좋아해, 사람들이. 그래서 아예? 상상 안 넣은 걸 좋아해, 안 좋아해,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야. 아예 없애버린 거. 나도 저기 나든이도 다 거기 좀 더 밑에 앉았어요. 얼마 전까지 대형교회 가봐요. 목사님 자리가 없어. 여러분들 저기 봐봐요. 저 기통감 목사님 교회 여러분들 지금 70만 80만이 모이는 교회인데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단에 밑에 앉았다가 이해가세요? 밑에 앉았다 올라와. 이게 평등한 거 되셔. 그런 여러분들 그런 걸 배우라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기다만 올려놓으면 교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낮추라 그러면 높이 난리야. 높고 잔 자는 낮추고 낮고 잔 자는 높이는 게 성경이라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근데 올려놓으면 이게 다 가우다시 잡는 거야. 그래서 안 올리는 거야. 제목에는 그래서 안 올린다니까. 베니엔도 안 올려. 대형교회 목사들 하나같이 자기 의자가 없어. 거기서 앉아갖고 상속 좋아하는 사람을 망하게 돼. 성경에서 나와서 안 나왔어요? 그저 낮아지세요. 무릎 꿇고 있다가 기도하다 올라오면 되지. 뭘 거기서 상속에 앉은 것처럼. 배우는 거야 안 배우는 거야 지금? 하나하나 배울 사람아 왜?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정말 여러분들 이 예배에 참석하는 자는 예배 안에 모두 평등하다. 기존 신자나 초신자나 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 동일하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누구나 다 같다 인정할 사람아. 목사도 같아요 같아요. 에? 그 목사가 권위주의로서 자기가 해서 막 경호들도 있고 막 오르고 가는 그게 오른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앉았다가 저 여러분들 황제처럼 막 그냥 그러죠. 그냥 황제처럼 눈물 흘리고 예배 시간에 막 서 있고 그걸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예배들인데 서 있는 말이야. 눈물 흘려가면서 은혜 받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앉아 있어 졸병들 그냥 백성들. 근데 황제가 돼갖고 막 눈물 흘리고 목사님 설교하면 막 눈물 흘리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평등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기독교를 기독교 국가로 천주교를
이런 국왕이 일대 교육을 참막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서 그가 1호 기독교 국가, 2호 기독교 국가, 이데오피아 다음으로 만들었잖아요. 깨달으시나, 하나님은 오직 영어로만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차서는 장, 이 장자들이거나 장가들거나 시집가거나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대통령이나 청소부나 또한 남자나 여자나 육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으로만 보는 거 믿으셔. 영으로 본다 이 말이야. 대통령으로 보지 않고 총리로 보지 않고, 예? 뭘로 봐요? 회장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옛날 10대 그룹의 회장님들을 내가 6명의 친구여도요, 걔들을 만나도요, 저 같이 놀던 사람이야, 옛날에. 청년 때, 나 예수 믿기 전에. 근데 걔들 만나도 하나 굽실내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니들도 영의 사람이 되라 이거야. 그래서 영으로, 영적으로 살아라 이거야. 그리고 주님 만나라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하나 그들이 부럽지 않다. 너 자가용도 나도 자가용도 한다. 왜? 너 자가용도 나도 밥 먹는 거 먹고 너 호텔 가지 나도 호텔 가. 뭐 꾸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늘 보세요. 그 대신 복음을 전해봐. 호텔 갈 일이 생겨 안 생겨? 예? 복음 전하면 자가용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럼 사줘야 안 사줘? 은혜 받은 사람이? 내가 사야지. 은혜 받은 사람이 사줘야 돼. 차 없어도 걱정하지 마. 은혜만 끼쳐요. 복음만 전해봐요. 인민수기도 언젠가 내 구수 생길 날이 오니까. 그 대신 복음을 전해야 돼. 안전하는 애 누가 줘? 저기 소산기도원 두 원장님도 그렇고, 그렇고 열심히 복음 전해봐. 나중에 구수도 줘. 다 죽여져 있어요. 그러면 당당히 전국적으로 바로 사방국으로 복음 전하라. 저기 두 내놓은 애 머리만 흔들고 있어. 저기도 중직결 해야겠어요. 애꽃을 줄라요. 와. 준다니까. 근데 복음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안전하면 안 줘. 복음을 전해야 주지. 복음을 전해. 옛날에 목으로 회장님 사모님이 그래. 자기 남편은 전 벤, 벤수만 600만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자기는 차 한 대 안 사줘. 복음 전해보세요, 회장님 사모님. 아, 그래요? 가서 찬송 부르고 간증해 보세요. 그러면 남편 조금 있다가 차 살 테니까. 진짜 네 나를 네 번 따라 나와서 그래서 아, 멀고도 험한 인생 왜 속길 나왔거든. 아, 진짜 남편이 몰래 따라왔어. 내가 형 기사를 댔고 그룹 회장님이니까 따라와서 부인이 부르는 걸 본 거야 뒤에서. 멀고도 험한 인생길 그룹 간증을 나와 리리리리리리리리서 복을 받았다. 그 남편이 듣고, 야, 우리네 아내가 대단하네, 신앙이. 그래갖고 가갖고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갔더니 수고했어. 지금까지 평생 내가 BMW 최고존 12기통을 3억 5천만 원짜리 내가 오늘 신청을 했어. 아마 일주일 안에 갖다 달라고 했어. 그것도 빨간 걸로 했으니까 주님의 보혈이니까 가서 보혈을 시큰전하죠. 그리고 나도 복 좀 받게 기도하죠. 복 좀 빌어주셔. 그리고 BMW 최고전 걸 12기통을 사주셔서 그놈을고 해파람을 불면서 또 복음 전에 간증 목포 와서 가면 그때는 또 변해갖고 멋있는 곡을 바꿔갖고 부는데 남편이 또 몰래 와서 보는 거야. 야, 우리 신은. 그리고 남편이 결론은 안수집사가 되고 나중엔 장로가 되더라 이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그 여러분 어디 여러분 광주 가면 양림교회가 있어. 기장 양림교회를 건축해서 봉헌하다 혼자 봉헌해서 건축. 양림교회 크게 졌죠? 교인도 60명뿐이 안 되는데 교회 양림교회 조선대학교 크게 졌죠? 그냥 많이 혼자 져버렸어. 왜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1,000명으로 끌어올려서 1,000명으로 전도. 자기가 다 직원들 전도해. 그 자기 직원이 부자야 부자야 다 이사급들 다 오니까 갑자기 양림교회가 부자가 돼서 안 되세요? 그죠? 쬐끔만 했었죠? 쪼개져서 세 조각 나가지고. 근데 봐봐요. 인생 그렇게 한번
그리고 자기는 회장님이 딱 돼서 그룹을 이끌어. 멋있지 않느냐 이거야. 이해가세요? 자, 해도 해도. 그러니까 이거 보고 실망합니다. 책 봐갖고는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다음서부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갈아기 시작할 때는 이제 더 다르게 합니다. 이 녹화가, 지난번에도 녹화를 계속 했었어요. 지금 이번에도 녹화를 하고 있고, 근데 녹화를 다 끝낸다는 것은 이제는 접고, 이제 무조건 성령의 감동을. 왜? 조심할 것도 없어. 뭐, 녹화리고 실수하면 실수못 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있는데 뭘 한 건 있어. 응? 그런데 여기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녹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아주 6년 동안 조심했죠. 그러나 이제는 진짜 더 큰 비밀도 막 드러낼 것이에요. 복받는 비결도 막 드러낼 거라. 포괄한 것도 막 드러낼 거라 이 말이에요. 김 상태가 되지 않아. 이해가세요? 이 영감,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영감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이번에 앰프도 이제 가서 장만한 게 뭐냐, 이제 제일 먼저 믹서기 35채널, 36채널 최고전 채널 이제 들여옵니다. 앰프 싹 바꿉니다. 왜 더울 분지 아니야? 아주 마이크 조용필이 거 이상 무슨 소린지 모르네. 전 갖춘다면 갖춰요. 주를 성공시키는 일하면 누가 못해 그까지. 누구 뒷다리를 붙잡고라도. 근데 은혜 받은 사람 뒷다리 잡아야지. 은혜 못 받은 사람한테 일단 묻어 맞춰 죽어. 근데 은혜를 베풀어라 이 말이야. 사랑을 깨달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보라 이거야.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오직 영으로만 염려를 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장관하 시집이나 가난지 않으며 하나님은 대통령이나 청소부나 또 남자나 여자나 육체를 모지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영으로만 모신다. 그래서 대통령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옆사람이 이건 따라해 주면 대통령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하는 판사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된다. 이제 예배요. 판사나 죄수의 구별 없이 함께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이등병이 분단장과 여러분들 참 장군과 나란히 앉아 찬양하고 기도하며 행동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군대에 있을 땐 이등병이 어디 감히 장군하고 일어났다 섰다 할 때 돼 안 돼요. 예배 같이 오면 이등병도 찬송 부르고 이등병도 기도하고 장군도 일어나고 장동도 기도하고 평등하다 이 말이야. 이게 예배야. 그래서 예배는 낮고 높음, 높음이 없어요. 이 재미를 못 느끼고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야 안 많아요. 얼마나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억울하면 출세했다고 얼마나 고소워. 뭐라고요? 회장님도 나 찬송 부르면 자기도 불러야 돼. 나 기도하면 자기도? 무섭죠. 잘 이게 예배가 아니고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예배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서 몰랐어요. 이렇게 어제 2시간 오늘 2시간 오늘 6시간을 해줘. 6시간을 들어도 지금 뭐가 뭐니 눈만큼 그 뭐가 완전히 정말 깨달으라.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한 장소에 같은 순서에 따라 기도하고 동일한 설교를 정말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먹고 나중에 계급이 사라집니다. 만일 예배 분위기가 이 세상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 이상을 뭐요?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한테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평등해요? 어림도 없어. 반품도 없어. 여러분들 돈 가진 자들은 여러분을 우습게 해요.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게 취급해. 네? 한 푼 없는 건달인지 돈 있는지 그들이 알아요 몰라. 속으로 그래. 야,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먹어라. 다 알아. 다 알아요. 평등하지 않아. 그들은 자기 속을 내질 않아. 말 한마디 하지 않았거든. 그게 세상이야. 그러나 돈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예, 회장님 나하고 사업 다시 골프 나갑시다. 중심 먹읍시다. 내가 이러이러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합시다. 아이고, 아무래도 보니까 회장님 손녀딸이 이쁘던데 우리 손녀 손주하고 결혼시킵시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뭘로만 통과하시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발바닥에 때만 또 못 치고 세상이 그렇다 이 말이 댕겨가다는 거예요. 제가 돈 홍경표 목사가 돈 1,000억만 가졌다면 목회자들 아마 한 5,000명 붙을 거야. 난 그거 알아. 그래서 빨리 1,000억 만들려고 그래. 내 부자 만들어서 법인 통장 1,000억 끝까지 거. 여러분들 교회 20개 만들면 1,000억 돼. 교회 뭐요? 진교회 몇 교회? 20개. 여러분들 크게 진교회 20개면 1,000억이야 요새. 법인으로 들어오면 교단으로 들어오면 돈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소유가. 그러면 여러분들 5,000명의 교육자가 그냥 따라 그냥 그냥 가까이도 와 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내가 교회 전화 받아요. 수만 명들도 할 수 있어. 교회 마구에다가 교회 만성만 접어요. 수만 명 따라. 근데 없으면 왔다가도 가. 뭔만 뭐 그런 걸 보기 때문에. 근데 영적일 본 사람, 영적으로 본 사람은 그게. 임민숙이가 지금 빌딩 보고 왔겠어요? 영적인 걸 보고 왔겠어요? 에? 저는 아무것도 안 봐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여기 지하실에 있어도 와.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온다. 이 말이 말씀. 이해가죠? 전하는 말씀. 이종군이가 여러분들, 이러면 이종군 목사가 여러분들 그래도 침침한 교단에 이러면 총무야. 부왕사야. 총문대도 여기 와서 앉았는 건 뭐 때문에 온다고요? 영적인 계기 때문에 온다 이 말이야. 다 계산할 줄 다 알아. 팽팽 돌아 나보다 10배 잘 돌아가. 왜 서울 깍쟁이 서울서 고향이 서울이야? 난 충청도 촌놈이고 그 머리가 서울놈이 잘 돌아가서 충청놈이 잘 돌아가서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는데 서울놈이래 서울놈. 근데 무엇 뭐 때문에 오는 줄 알아요? 영적인 맥 때문에 오는 거야. 영적인 메시지 때문에. 이해가세요? 그렇지 않냐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안 오고 이제 막 물질 뭔가 비는 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아마 이 10배, 20배, 30배 더 옵니다. 그럴 날이 또 와요. 오게 돼 있어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 같이 바로 정말 한 장소에 같은 순서에 따라 기도하고 통일한 설교를 듣고 높음과 낮음이 계급이 사라지고 만일 예배 분위기가 세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고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이 있으며 부자와 가난한 거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는 모두 옆사람 모두 평등합니다. 멋있잖아. 이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분이 우리를 팍 올려놓기는
높이는 분이라 이 말이야. 아니 그렇게 높여놓잖아. 교회가 아니고 어림 반푼어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저 김용근 목사님 같은 경우 참 몸을 꼬고라도 앉아있어. 옛날 같으면 주먹이 먼저 나가요. 아마 강단에 올라와서 때렸을 거다. 빨리 끝내 이놈의 새끼야. 내가 죽었다고 내가 한때 그래도 그저 프랑스에 그냥 그 마피아 두목인데 옷도 안 쳐놓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그런데도 영적인 게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예배고 영적인 게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앉아서 그냥 몸을. 저봐 옛날에 청년 때 봐요. 저기 19살 때려. 프랑스에서. 에펠탑 앞에서 탁. 몸을 탁. 오, 프랑스, 세느강에서 그냥. 저 때는요, 70년대 프랑스 가지도 못해, 사람들. 그 뒤로 또 누굴 만나냐면, 사모님을 미스 코리아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지. 또, 저 에펠탑아. 저게 총각대. 20살 때. 지금은 그러냐. 거기다 또 아프리카 가가지고 또 막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하여튼 그렇죠. 전 세계를 내면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저기는 좋은 일을 보러 갔지만 저 나쁜 일 하러 간 거야. 저기는 아프리카 가가지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은 좋은 일 저렇게 여러분 항상들 그때 여권도 안 만들어 줄 때 그래서 그냥 목사님은 그냥 배타 그냥 가버렸잖아. 여권 안 만들어 줘서. 또 저긴 또 미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교단 와서 신학하시고 목사님이 되시고. 저 흑인들 봐봐요. 저때 누가 여러분들 70년도 당시 60년 후반에 누가 저길 나가요. 저게. 전부 저거 깨트리면 얼마나 맛있을 것을 아주. 저 때는 좀 착해 보이는 거래요. 그래도 목사님이 와서 이걸 인내고 참고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아주 그렇죠. 여러분들 동일하게 평등의 사랑을 다 6시간 4시간 동안 강의를 잘. 옛날 성질 같으면 저놈 들고 와서 때렸을 거다 아주. 참 믿어지지 않는 사실은 목사님이 뭐 주먹쟁이라고 있다면 사람이 안 믿어요. 저렇게 순진하고 저 착착한 분이 무슨 뭐 깡패 오야봉이냐고. 아니 이거는 근데 무서운 분이야. 국제적인 분이야. 근데 자든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이제 사랑을 하고 높여놓고 주의 종까지 만들어서 또 제자들도 그냥 전도해갖고 하나님 종 만들라고 너 육적으로 영적으로 살아라 할리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라 말이야.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어. 아주 다들 좋아하네 아주. 지금이 더 멋있대. 임 목사님이 아주 제일 오라버니로. 하여튼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평등한 분이 됐다. 아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할 때는 모두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세상 지위와 상관없이 구별받아야 할 영혼이라 이 말이야. 우리는요 정말 집사나 교사나 예? 정말 여러분들 맡아야 할 봉사는 각기 다르지만 여러분들 예배는 평등하다. 예배는 하나님의 인간에 누구나 평등하게 대해주시고 영접해주시는 진실함을 알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 알았죠? 얼마나 그 예배 중요성을 모르고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이해하고 싶어요? 이해할 사람에 그래서 성경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4장 21절로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까지 우리 한번 또박또박. 그래서 이 신령한 예배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시작.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어디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신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야. 신령이란 성령을 말한다 이 말이야. 옆 사람한테 들어봅니다. 신령이라 성령을 말한다. 성령에 의해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최초로 120명이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까지 이 예배가 교회에서 드려진다. 성령을 뺀 예배는 신령한 예배가 아니다. 이해가세요? 이해가시죠? 자, 이거를 말하려고 6시간 동안을 얘기했네. 신령이란 누구? 성령을 말한다 이 말이야. 성답이다. 신령을 진리로. 그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진리가 없이 율법으로만 되지 않고 진리가 있어야 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만이 받으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들 말이란 여러분들 성령과 진리로 말한다 이 말이다. 답이다. 성령과 진리를 말한다 이 말. 성령을 빼놓는 예배는 길이나 마나 한 예배라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걸 개혁했다 이 말이야. 율법에도 제사를 드려서 안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그때는 산에서 들에서 예루살렘에서 드렸지만 이제는 아니다. 예배할 때 성령이 오면 성령이 오면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율법에는 여자가 갔어요 못 갔어? 성전에 갔어요 못 갔어? 아브라함이 산에 갈 때 사라가 따라가서 안 따라가서? 예배 못 드려. 야곱이 예배 들어갈 때 부인이 따라가서 안 따라가서? 못 따라가는 거야. 여자는 안 돼. 이제는요 여자도 돼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서 이제 육체에 퍼져서 예배를 드리게 한다 이 말이야. 영적인 예배, 성령과 진리가 있는 예배. 그래서 율법을 폐하시고 여러분들 진리를 주신 거야. 이해가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연구하고 분석해서 뭔가 해야지. 무슨 놈들 따라서 선배설 따라서 하니까 예배 드리고 예수 믿고 예배 드립시다 예배 봅시다.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알고 오는 거와 모르고 오는 건 전혀. 그래서 한번 호세에서 6장 6절을 보자면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다 여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 그래서 호세 6장 6절에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거라 이 말이야.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제사하는 게 예물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드려야 되지. 근데 사람들은 예배가 뭔지 알고 여러분들 예물 드리는 게 뭔지 알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 너희들은 나를 알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중생인 거야. 알아야 되는 거야. 예배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한 신령한 예배란 여러분들 예배 속에 영적인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배 속에 영적인 자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영이 곳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우린 여러분들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잖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잖아. 가난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잖아. 병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아플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난할 때 영광 돌리고 죄가 있어도 영광 돌리고 율법에 있어도 다 자유함이 있어. 우리 점마귀로부터 자유로 율법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완전 후리. 영어로 말하면 후리감이라. 자유한 자 진리가 나를 참 자유케 하리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리낌 없는 게 예배야. 왜 나는 예수 믿은 거로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렇게 멋있는 여러분들 예배를 왜 억지로 와서 인상 쓰고 예배드려 쌈박질을 하고 별짓들을 하고 말입니다. 에? 에? 기분대로 하고 천연 묘사 안 나오고 이놈 묘사 안 나오고 인연 묘사 안 나오고 천연 묘사 안 나오고 저 새끼 묘사 안 나오고 이 새끼 묘사 안 나와. 그건 아무 관계 무식해요? 인연 전연한 게 무식해요? 잘만 오더라고요. 집에서 맨날 써먹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들어요. 무식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깨달으라 소리야. 욕은 못 하고 어제 최고 얘기 최고 수준의 욕이야. 나는 무슨 수준의 욕이라고요? 내 입에선 최고 수준이에요. 2년 전이 옛날에는 홍제수는 전도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입만 벌리면 시발새끼 시발새끼 족같은데 홍제수는 깡패니까 청량이 두목이니까 어? 시발새끼 저새끼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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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러지 마요. 나중에 거듭나니까 욕하라고 싹 지금은 한마디도 욕을 들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 그렇게 변화받으면 이렇게 됐나요? 홍제수도 한번 봐봐요. 홍제수도 한가덕이에요. 왜 이리 홍제수가 체격이 좋아요? 김동근 목사님 체격이 좋아요. 아, 지금 사진을 봐봐. 홍제수가 체격이 훨씬 낮습니다. 저는요, 사람을 들어도 보통 어떻게 들어요? 팔을 잡아서 거꾸로 이렇게 흔들어. 사람, 이 들고 다녀 이렇게 흔들고. 그러니 사람이 기겁을 하고 산 거죠. 그거 죽고, 그리고 어디 올라가서 그것도? 옥상 올라가서 죽을래 살래 놈은 죽는 거야. 이렇게 사악한 사람들 변화받으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욕 한마디 하지 않고 크, 사람들을 다 천사같이 돼요. 똑같은 사람을 하루에 7시간 꼬박꼬박 몇 시간씩? 그리고 자기 아들도 7시간 기도하면 임시기 죽여. 애가 이 세 살서부터 7시간 짓기도 깨고 지금 총신대 졸업반이래 그래. 그게 결론 목사 만들었지. 7시간 짓기도 했어. 아버지가 무서워갖고 애가 7시간 랄랄랄랄라 하다가 쳐다보고. 근데 걔를 그렇게 훈련 시켜서 결론은 총신대 올해 졸업반이라고 그러더라. 결론 목사를 만들어내지. 자기도 목사가 됐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아예 아멘이 없어요. 5분만 더 구받치면 난 시간을 약속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주 김명국으로 말하면 뒤에 들어가서 군들과 광질해. 자, 무슨 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한 신령한 예배란 예배 속에 영적인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막 아프리카 사람들 막 높은 사람이 나타나서 막 대통령도 막 춤추고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죄만 다 가져서 막 같이 울으면 다 죽고 막 춤추고 똑같은 병이 자유함. 근데 높고 낮음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예배가 멋있어요. 좋아요.
그 사람 예배 집례할 때만큼 내가 기쁨이 없어. 이제 앞으로는요, 우리 병신들이 이제 훈련을 해서 빨리 이제 이 성전이 차고 넘쳐서 빨리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본으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원래요. 그래서 지금 기도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는 교회 건축하는 걸로 만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도 건축하고 총회도 세워야 하고 총회 본부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급한 게 뭐냐, 선교사 훈련을 지어야 돼. 지금 3만 명가량의 선교사가 나는데 선교사 훈련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국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실수가 많아요. 그들이요, 미국은 선교사 훈련이 한 40개가 있어요, 지역에. 그 선교사님들이 11만씩 선교사, 다 선교사 훈련을 3년 코스를 마치고 나갑니다. 목회자든 아니든.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적용을 하고 다 성공을 하는데, 우리는 20%는 성공인데 80%는 돌아와요. 백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안 돼서. 그래서 제일 급한 건 한국에 선교사가 지금 두 번째 많은 선교사 보냈는데 선교사 훈련을 지어서 정확한 훈련을 외국인들을 불러서 그들 영어 그 지역 사람들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방글라 사람은 방글라 사람이 교육시키고 네팔 사람은 네팔 사람이 교육시키고 아멘. 케냐 사람은 케냐 사람이 이렇게 해서 각 그들을 세계에서 우리 교단에서 불러들여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작업, 그 선교사 훈련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을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죠. 그래야 계속 제자들 양성을 우리가 1만 명 목표로 해. 제 생에 1만 명이 우리 학교가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야 이런 조직 신학을 가지고 1만 명 성도 신학생들을 기원해서. 그래서 저 남북한 합쳐서 3천 교회 아웨 아베 세계 선교사 여러분들 보내서 5천,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2천 선교사 보낼 목표에서 5천 명의 교육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나머지 다 5천 명 정도 이제 교육자, 부교육자로 일할 수 있는 이런 계획, 이 목표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런 주옥 같은 메시지가 있는 건 뭐냐, 이걸 준비한 이유가 뭐냐, 그걸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습게 보든 지금 없는 것처럼 없어. 우리는 한 분도 없는 거야. 그러나 다시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돼?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이해가세요? 그때를 기다려. 왜? 이 단계까지 왔으니까 이제 기다려야 돼요. 이제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받은 말씀 믿고 순종하면 이제 척척척 이루어질 날이 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기쁘죠? 감사하죠? 그래서 이 단계가 왔다는 걸 아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10월 8월 마지막 주부터 제가 풍해가 잡혔습니다. 이제 어디 기도들 부탁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인민성 모습 광주성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서울교회 성에, 그 다음에 평촌에서 성에 다 잡혔어요. 교회들이. 그 다음에 이어서 미국 잠깐 우리 여러분들 졸업여행 갔다 와서 곧바로 백업해서 그대로 여러분들 이어서 저 어디서 하냐면 구미 목사님 부탁해서 구미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백업해서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에 저 짝은 갔다 오야 됩니다. 케냐는 우간다 잠깐 일주일 동안 백업을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주에 첫 주에 우리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주에 다시 광주로 또 내려가요. 그건 11월 달에 광주 이제 우리 어디 서호중앙교회 내려가서 성일도 이렇게 꽉 지금 대표해서 우리 지교회들 그 다음에 이어서 천안에 천안연합성에 우리 일곱 교회도 합쳐서 천안연합성에 우리 다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아웨아웨 고전에 하나 끼어서 서산에 내가 답사해서 잘 봐서 그 안에 또 한 주간 뽑아서 우리가 성회를 또 서산 오픈 예배를 또 우리가 드리고 또 성회를 한번 인도할 겁니다. 대천 충청도 사람들을 다 또 모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11월엔 더 많죠. 그래서 11월 첫 주에 이번에 저 인디아 우리 벵갈로 성회를 우리가 대성회를 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폴 목사님께 우리가 그때는 선교팀이 전혀 선교부에서 나가서 10명 정도를 자출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 대성회를 우리가 벵갈로 성회를 준비하고 지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에? 이제는 정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동사들 몇 명 연락해서 오다를 잡으라고 해서 연락이 올 겁니다. 조교파로.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내년까지는 정신없이 병신의사역을 뛰고 교회를 또 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요일날만 이제 우리가 공부를 4시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동서로 기도할 때 이제 우리 강의가 내앞 다 2주간 그렇죠? 3주간 남았죠? 이렇게 해서 이번 이 차례에서 잘 마무리 복음 정리를 맞추게 해달라고 우리 전성가 우리 교가 알죠? 아, 네. 네, 교관을 네, 졸업식으로 해야 되니까 교관을 알았다니요? 그리고 우리 교관은 임궁량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대만신학교 총장님이다 총장님이시죠? 임궁량 목사님 작사 작곡한 곡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먹은 만민들아 어? 이런 거 전체가 다 목사님이 작곡자스라고 대만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학교 교관 이분이 키워다가 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우리 교관을 만들었습니다. 자 주님의
그 교만과 오만과 오만 불신한 모습을 주님의 이름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라니 썩어지야 이제 오기나고 숨이 자라듯이 이제 진정과 신으로 영적인 예배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소. 영의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쉼을 내셔서 육체로 범사로 보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여성과 남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난과 저주와 즐거움과 완전히 굴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원히 잘되고 밤이처럼 강건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주님만 종들 되게 하시고 신령한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으로 이제 지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증거하고 변하는데 구원 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여정과 남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제약에서 원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받으시기 바랍니다.